지난 3월 30일 대학본부에서 많은 언론의 관심 속에 방송될 로스쿨 준비단이 국립 온라인 로스쿨 설립안을 발표하고 언론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비싼 등록금, 입학 전형의 불투명성, 높은 진입 장벽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방송계는 이러한 오프라인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 오픈 로스쿨과 졸업정원제를 핵심으로 하는 온라인 로스쿨 설립안을 제시했습니다.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학사 학위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 한 것과 매 학기 유급 인원을 걸러내 졸업정원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인 150명 선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1년 2학기 4쿼터제로 모두 3년간 90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송될 로스쿨 준비단이 발표한 온라인 로스쿨 설립안은 앞으로 교육부, 법무부 등과 협의체 구성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에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될 온라인 로스쿨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방송대 신문 이유리입니다. 방송대 동문 락앤락 김준일 회장이 지난 3월 31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아시아발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서 아시아권 문화와 학술 교류를 지원하고 아시아 의료 취약 지역 아동의 무상 의료 지원, 장학금 지원, 다문화 가정 2세의 정착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경제사회정책포럼을 개최해 각국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송대 조남철 전 총장과 오종남 교수도 이사진으로 위촉돼 아시아발전재단 설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발전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16학년도 방송대 학생 대표자 연수가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됐습니다. 3월 26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된 학생 대표자 연수에서는 학생회 회계 운영 관리에 대한 실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학생회 임원들을 위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강은 학생회 임원 리더십을 주제로 백상균 교수가, 중도 탈락 예방을 주제로 신현욱 교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2016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의 비전은 방송대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학생회입니다. 철학은 소통화합, 봉사와 나눔으로 학우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며 봉사하겠습니다. 전국총학생회 출범식으로 마무리한 이번 대표자 연수를 통해 2016학년도 학생 대표들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 모두를 위한 활동을 계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